변화에 있다. 함께 그 향해 새로운 어프로치. 다가감이 is best. 최고다. Seen in the place of silver and precure. 시버와 프레큐어 공연장들이 제일 볼만한 겁니다. In which the characteristic of the flat established comic types are modified considerably by a more conservative moral outlook. 도덕적인, 보수적인 이런 그 사고적인 이제 그 수정을 한다는 거죠. 책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 조금 쉽게 에서 네 이거 시어털 앤 베이직 기본 교육입니다. 사회에서 그 극장뿐만 아니라 개발된 극장뿐만 아니라 그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히스토리에서 인터프레티스 히스토리컬 메소드 체인지 역사적인 방법은 변화한다. 1850년대에서 세컨드 할프 오브 더 20th 센트리 이런 것들 The positivism of August Comte prevail in historical reach and thinking. 조사와 생각이 난다는 거죠. His approach suggested that facts would explain the truth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한 정서적 어떤 경험이죠. 설명하는 것들. And all the historian had to do was to unearth all the facts and an objective truth would become apparent. Since Comte's day, we have begun to doubt no the notion of objectivity, the objectivity explanation of gravity given by Sir Isaac Newton. 뉴턴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was overcome of interpretations of his voice from below or beyond the dominant groups in society which point for example to colonial operation and the explore of working people or the victims of racism or sexism and their experiences put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events. Literary history can uncover how common social assumptions of particular historical periods of time, so gender may 이런 내용을 봤고요. 연기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테크닉법에서는 자, 프렌치 사람들이 무대를 건축을 했어요. 무대를 건축하고 펜싱이라는 이런 화술적인 부분에서 운동과 스포츠, 화술 훈련법을 통해서 감정에 의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면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확대를 시킵니다. 또한 스타니 슬랍스키 연기죠, 연기. 연기 이론. 여기서 뭐 사실적이다, 냉소적이다, 사고화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뭐 스타니스는 감정 연기 있죠. 히노에라 스타니스라스키 메소드법. 자, 감정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흘러가면 안 돼요. 내면이에요, 내면. 무조건 이 내면의 심리 안에서 유리관처럼 이렇게 갇혀 있죠. 브레히트입니다. 브레히트는 감정적으로 추스렸죠, 이런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추스렀습니다. 그러면서 농도, 감정의 농도, 가상, 서사적 기법, 연출법입니다. 연출법. 이 서사적 기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엇이냐? 공간과 공간과 공간 안에서 이게 튀어나오고 저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남자가 가는 거고 여자가 가는 거, 이렇게 하면서 신체적 동반을 해요. 신체적 동반. 신체적 동반. 이러면서 공연적인, 이제 공연적인 흐름, 연출, 감독 또는 배우, 연극, 퍼포먼스, 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프로. 자, 그래프로. 그래프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감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뛰어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뛰어나올 수 있습니까? 자, 천차만별입니다. 이 캐릭터라는, 캐릭터라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연출을 계속 하는 거죠. 감정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와 연출은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또는 휴머니즘. 휴머니즘. 네, 동반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신체와 인체 사이에 이제 훈련법들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신체. 자, 수평했죠? 나왔죠? 10NF. 10NF. 얘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20NF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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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자, 이 신체를 풀어졌다 힘을 다 빼는 겁니다. 어떻게? 입으로 침을 다 빼요. 하면서 다 빼고 혓바닥이 아래 이빨에 여기에 닿은 다음에 쓱 다 빼고 빼서 이제 침을 뱉고 이제 이 신체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는 감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히, 노, 에, 락입니다. 이건 감정이고 이것들은 교집합되는 것은 다 뭡니까? 다 뭐죠? 기분이에요, 기분.
기분. 이쪽이 내면이죠. 아니죠, 이게 외면이죠. 감정이 외면이죠. 내면 안쪽에 있는 것들이 감정입니다. 감정. 아, 내면입니다. 내면. 뭐 심리라든지, 그때 말했던 심리라든지, 뭐 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면의 복잡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올드보의 최민씨, 올드 이 혓바닥을 이 혓바닥을 잘랐단 거, 그런 그 기분의 정서에 전에 내가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시대의 배경에 이제 10대 이상에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뇌가 10대 이상에서부터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생각할 줄 다 알거든. 사고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공연적. 자, 메소드. 아까 했죠, 메소드. 공연적 환경. 자, 공연적 환경에 보면 무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움직임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대사 처리해야죠. 화술 좋게 해야죠. 언어적 내질을 해야 마음과 대사가 옮기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습니다. 또 발음이 있습니다. 발음. 또 발성. 자, 발성은 아까 알렉산더 테크닉 배웠는데 이렇게 구슬려 가면 됩니다. 어떻게 구슬려 가나요?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도는 거, 이게 몸을 도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 스킬들이 무용, 뭐 신체 사용, 퍼포먼스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해서. 발음은 이제 그냥 볼펜 물고 이제 하는 것들. 자, 성격에서 내성적, 외향 지향성, 그리고 감정에 시달리지 않는 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햄릿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햄릿에서. 자, 맥베스 뭡니까? 맥베스. 누가 돌아오죠? 계속. 뱅코가 성 안에서 이제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예. 왜 안 돼? 지나친 사고 때문에, 자,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다 망했죠? 예, 비극이죠, 비극. 셰익스피어. 비극.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맥베스를요. 예. 자, 러시아의 성향에 서적에서 까르마조프가의 형제와 죄와 벌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뭘 하냐. 자, 치매죠. 이 두 형제가 있는데 치매입니다. 치매에 뭐 어쩌고에 욕설에, 지나친 과언에, 지나친 생각에, 뭐 아이작스러운, 그러니까 뭐죠? 좀 그 치매에 해당되는 뭐 과대망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겪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추구하는 방식들이 바로 죄와 벌에 다 다가와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시련. 네, 시련이죠. 미국 희곡이에요. 자, 중요한 겁니다. 미국 희곡인데 이 시련에서
보는 것들이 심리적인 것들이에요. 심리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심리적인 것들이 미국적인 공포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 미국적인 공포, 이 실화는 미국 작품이에요. 근데 이 미국 작품에서 시련은 뭐 그때 말했던 전번에 말했던 이제 프락터나 헤일 목사나 마녀들이나 이런 거 배경들을 봤을 때 이제 우두막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죠. 우두막 이런 뭐 시골촌에 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큰 재앙이 와요. 얘네들만의 이제 큰 재앙이 와요. 이게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되면 뭡니까? 미국 공포라는 거예요. 자, 미국 공포는 어떤 거냐? 미국 공포는 어떤 거냐? 자,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미국 공포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런 것들은. 근데 미국 공포가 어떻게 하면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뭐냐? 샤이닝 그리고 우주전쟁 이런 것들 진짜 차차차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거나 이제 무서움을 주는 그런 거또 있습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정서적으로 좀 좋은 이런 것들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이제 등하시하지 말고 그냥 하나 해볼게요. 자, 신체는 훈련을 자꾸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줘야 돼. 이런 방식들이 다 있잖아. 여러분들이 한번 예. 한번 보세요. 이것들 다. 뭐 함수로 신체 인체를 뭐 분석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